연력학 7의 2절 등 엔트로피 효율, 그 중에서 터빈의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7의 1절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터빈이나 압축 등 해석의 기준이 되는 유동은 바로 정상 유동이고 단열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구 출구 하나 이런 경우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이런 유동에서는 질량 보존, 에너지식, 엔트로피식 이런 것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등호는 가역 과정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가역, 물론 지금 우리가 단열인 경우죠. 자, 이 식에서 아래 점자 1, 2는 물론 입구와 출구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많은 경우 이런 대부분 우리 열역학에서 다루는 터빈이나 압축기 같은 장치에서는 이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차이가, 이거 차이, 그 다음에 이거 차이가 엔탈피 차이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시합니다. 운동 에너지와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식은 아주 간단한 식이 되겠죠. H1은 WS 플러스 H2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가역 과정이고 단열인 이런 과정을 우리는 등 엔트로피 유동이가 되겠죠. 이런 장치는 유동은 정상 유동 장치에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경우가 되고 성능이 가장 좋고 실제의 우리가 유동 실제 장치 작동되는 것에서의 비교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등 엔트로피 유동과 실제 유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 엔트로피 효율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림 1에 우리가 TS 선도를 보면은 등 엔트로피 선도 과정은 엔트로피가 1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터빈인 경우에는 압력이 떨어지죠. 터빈에는 팽창하는 과정입니다. 팽창하면은 입구와 출구를 비교하면은 압력이 떨어지겠죠. P1에서 이 등압선이고요. P2의 등압선이 정압선입니다. 따라서 1의 상태에서부터 2의 상태로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그때는 2S의 상태라고 나타내고 실제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지금 2의 과정으로 되겠죠. 실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터빈의 동력을 우리는 동력은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동력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두 개를 비교해서 등 엔트로피 터빈 효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Isentropic Turbine Efficiency, 터바인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또는 단순히 이것을 터빈 효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터빈 효율은 이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터빈 1과 실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터빈 1을 실제 과정에 즉 이상적인 과정에 비해서 작겠죠. 를 비교하는 겁니다. 또는 단위 질량당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에타 T는 터빈 효율. 이것은 실제 터빈 동력 또는 단위 질량당 터빈 효율. 아이디얼 하다 그것은 가역 단열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의 터빈 동력 및 단위 질량당 터빈 일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두 비를 터빈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1에서 등 엔트로피 과정이니까 직선 아래로 이렇게 압력이 P1에서 P2로 떨어질 때 2S 상태가 되겠죠. 실제 상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엔트로피 차가 적기 때문에 실제 과정에서는 효율이 1보다 작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엔트로피들을 효율을 더잘 이용할 그림 이와 같은 HS 선도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터빈 효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H1 빼기 H2 이상적일 때는 2S가 되겠죠. 2S 즉 H2S 과정을 보면은 1에서 2 이상적인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H1 빼기 H2S가 실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P2로 떨어질 때의 이 과정에 비해서 엔트로피 요 H1, H2가 작겠죠. 실제보다 더 크겠죠. 즉, 그거 두 개. 즉, 이런 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차이 무시하면은 요게 바로 W 터빈 실제고 요것이 바로 W 터빈
S, IDL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 B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그림에서 바로 보이죠. 요 부분에 요거. 따라서 우리는 HS 선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림 2를 보면은 확실히 그림 2를 참고해 보면은 확실히 기하학적으로 터빈의 효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예제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1MPa, 온도 250도신 수증기가 단열된 터빈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다 그랬죠. D1. 이제는 더 이상 그리진 않았습니다. 질량 유량은 4kg. 터빈 출구에서 500kPa. 압력이 1MPa에서 500kPa로 떨어집니다. 터빈 입구와 출구의 운동 에너지, 보통 이런 거 말이 없더라도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에서 속도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주어지지 않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 때 터빈의 동력을 구하라. 첫 번째. 두 번째. 터빈의 효율이 80%일 때 터빈의 동력을 구하라. 실제 동력이죠. 이때 실제 출구에서 비엔탈피, 엔트로피 생성률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것은 포화 전기표 또 주어져 있고, 자, 입구 상태는 이 상태겠죠. 101MPa이니까 이때는 1MPa 200도씨니까 이건 입구입니다. 출구는 포화전기인지 과열 상태인지 모르니까 두 개를 다 주어졌네요. 자, 입구는 과열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열이고 당연히 뭐 1번 문제는 등엔트로피죠. 2번 문제는 등엔트로피가 아니겠죠. 자, 일단 단열에서 운동 에너지와 무치하니까 가장 간단한 에너지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WT IDL한 것은 H1 빼기 H2S. 실제 W 터빈은 2번 문제는 H1 빼기 H2가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한 과열 전기표로부터 입구에서는 1MPa 온도 200도씨에서는 쉽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비엔탈피는 6. 비엔탈피 H는 2940, 비엔트로피는 6926. 이건 앞에 과열 전기표로부터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출구 상태는, 자, 1번 문제가 S 등엔트로피니까 SE가 SI와 같겠죠. 자, 입구에서 비엔트로피가 6.2946이니까 6.2946을 보면은 6.2946 6.9246은 보면 이거보다 크겠죠. 6.9246이니까 즉 포화 500파스칼에서의 포화 상태보다 이게 크니까 포화 상태는 아니다. 과열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출구에서 과열 상태다. 따라서 과열 전기표를 이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출구에서의 엔탈피가 6.9246이니까 과열 전기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과열 전기표를 구하면은 과열 전기표가 500kPa일 때, 자, 엔탈피가 지금 6.9246인데 가만히 보면은 250도씨가 200도씨가 7.059이고 151.86이 6.8211이니까 요 사이에 있겠네요. 요 사이에. 따라서 선형 보관법으로 우리는 구하겠습니다. 선형보관법을 요 사이 때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6.9246을 이거 요 사이에 150이고 요 사이에 이때 T2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문제는 H2S를 구하라 이거니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H2S를 쉽게 H2S 빼기 이거는 2855 빼기 이거는 요거 대 요거 선형보관법은 자주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선형보관법에 따라서 구해보면 H2S는 2748.67 더하기 요 B 곱하기 이거 차이 요거 대 요거 다한 겁니다. 그대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795.03 얻을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상적인 과정에서의 터빈 1이라는 것은 물론 단위 전량당 H1 빼기 H2S가 되겠고
방금 구한 2795, 요건 H1이죠. 차이가 147.56kJ/kg. 자, 그런데 우리는 터빈 동력을 구하였으니까 m.ws를 곱하면 되겠죠. 4를 곱하면 주면 됩니다. 따라서 590.24kW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문제는 터빈의 효율이 80%일 때 터빈의 동력은 구하라는 그러니까 그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등 엔트로피 때 이래 되면은 효율을 곱하면 되겠죠. 0.8을 곱하면은 472.19kW로서 우리는 이상적인 과정보다 적은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출구에서의 비엔탈피와 엔트로피 생성률을 구하라. 겁니다. 그럼 출구에서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1과 2에서는 우리가 아는 거고요. 쉽게. 자, 그럼 2의 상태는 그때의 H2를 구해야 되겠죠. H2 또는 T2 등등도 구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미 효율이 이렇다는 것에서부터 H1-H2S분의 H1-H2가 0.8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H2 상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H2는 H1식을 구도로 한 빼기 H2는 H1 빼기 맞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2824.54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H2가 2824고요. P2가 500kPa니까 P2와 H2 상태가 주어진 이 상태를 우리가 정해지면은 그때의 엔트로피도 구할 수 있고 온도도 구할 수 있고 모든 상태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예제에서는 그냥 엔트로피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즉 P가 500kPa에서 H2가 이렇게 구해지면은 그때 S2를 구하려면 역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T2도 구하려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뭐 다 똑같습니다. 위치적도 즉 상태 압력과 H2가 주어지면 그때의 뭐 다른 모든 상태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문제에서는 엔트로피 생성률을 구하니까요 S2를 구해야 되겠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하면 S2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겠고요. 답은 6.9907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생성률은 여기에다가 m닷을 곱하면 되죠. m닷을 곱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에 비해 실제 과정의 터빈율은 당연히 작고 터빈 내부에서의 엔트로피 생성에 의해서 출구에서의 엔트로피가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역 단열인 경우 이게 가역 단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Q'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비가역 과정이 있음으로써 엔트로피 생성이 있고 따라서 S2와 S1을 비교하면 S2가 S1보다 크다는 것을 앞에 예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2를 보겠습니다. 압력 1MPa, 온도 250도인 어떤 이상기체 앞에와 달리 수증기가 아니고요. 이상기체가 주어지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과열 증기표나 포화 증기표 이런 게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문제는 단열된 똑같습니다. 질량 유량이 흘러 들어가서 터빈 출구에서 압력을 흘러 나간다. 터빈 입구와 출구 뭐 역시 무시 이런 말 없어도 된다고 없어도 무시합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일 때 터빈의 동력을 구하라. 터빈의 효율이 80%일 때 터빈의 문제 자체는 비슷합니다. 출구에서의 이번에 온도와 엔트로피 생성률을 구하라. 이 기체의 정압 비열은 2점 이렇고 정적 비열은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배운 우리가 인력학의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야 되겠죠. 자, 간단히 보면은 터빈에 보면은 공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어진 것이 P1이 250도시고 P1이 1MPa이고 T1이 250도씨입니다. 그런데 출구에서는 P2만 주어져 있죠. P2가 500kPa. 따라서 이때 다른 하나 상태랑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쉽죠. 등 엔트로피는 S2는 S1과 같으니까 쉬울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역시 앞에 비슷한 방법으로 H2를 구해서 또 그 상태를 알아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단열이고 역시 무시할 뭐 이런 얘기 없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식 기본식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증기표는 이런 값들을 테이블에서 읽으면 되지만 이상기체인 경우는 이것을 수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상기체에서 엔탈피 차는 정합 비열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바로 W는 CP, 요게 H, delta H는 CP T1 minus T2, delta U는 CV delta T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1이 주어져 있고 T2S가 주어져 있지 않죠. 이 T2S는 또 우리가 등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TP의 K분의 1-K가 컨스턴트 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PV의 K는 컨스턴트 또는 TV의 K-1은 컨스턴트. 네, 이두 개는 잘해야 합니다. 이두 개로 해서 V를 소화하면 금방 또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건 저도 잘 못됩니다만은 뭐 외워두는 것이 편하죠. 따라서 이 말은 T1, P1의 K분의 K1-K는 T2, P2의 K분의 1-K가 같다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K를 또안 주어져 있죠, 문제에서. 단 K는 그때 문제에서 K는 C 이것도 또 알고 있어요. CV분의 C 정합비열과 정적비열 B가 비열비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에서 값이 주어지니까 대입을 해서 계산해서 이 K를 알아낸 다음에 여기 대입을 해서 T2, 지금 SS를 구하는 거겠죠. 우리는 T2S를 구해야 됩니다. 네, 잘 정리했네요. 이런 관계식은 알아야 되고 또 K는 구해보면 1.3으로 구해지네요. 따라서 T2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식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T1, P2분의 P1의 K분의 1-K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모 분자가 바꾸면은 K분의 K-1. 따라서 대입을 하면 자, 이거는 250도씨인데 절대 온도로 해야 됩니다. 273.15를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445.8이 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W, 아, 이상적인 것은 T1 빼기 T2S를 하면은 대입을 하면 174.3kJ/kg.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등엔트로피 과정에서의 동력은 질량 유동을 곱해주면 697.2kW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터빈의 효율이 80%라면 터빈의 동력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구한 값에다가 실제 동력은 0.8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557.8 이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수구에서의 엔트로피 생성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S2 빼기 S1을 구해야 되는데, 자, 앞에서 그림 2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1, 2에서 이렇게 등 엔트로피가 같겠죠. S1 equal S2. 근데 2번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겠죠. S2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S1 빼기 S2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는 등 엔트로피 효율로부터 H2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효율이 이렇게 되니까, 즉, H1 빼기 H2 S분의 H1 빼기 H2. 그런데 요거는 여기다 CP를 곱하면은 아니, 여기다가 CP를 곱하면은 H로 되죠. 즉, 약분하면은 결국 온도비 똑같죠. 온도도 T2S. 여기서부터 T2S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T2를 구하는 거죠. T2S는 알고요. 앞에서 구했고요. 자, T2는 T1 이렇게 쉽게 대입을 하면 461.3K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엔트로피 차는 이제 별 도리 없이 이상기체니까 S2 빼기 S1은 CP 일정하면은 뭐 CP 그대로 로그 T1분의 T2, 자, T1 T2 구하고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지금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최고 좋은 거는 뭐 나는
모든 공식을 다 외우고 있을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모른다면 한 30초 정도 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가장 연력학에서 가장 기본식은 TED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의 정의인 TED에서는 델큐. 근데 이 델큐는 DU 플러스 PdV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중간 단계에서 큐 TD에서는 이거 또는 델 Q는 역시 요식 말고 DH로 나타낸 DH-BDP가 되겠습니다. 이거에서 이거 오는 거는 이거 이 정도면 외워서는 것이 좋고 이것도 못 외웠다 하면은 H는 U 플러스 PV 하면은 DH는 DU 플러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DU 대신에.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이용하는 식은 즉 TD에서는 DH-BDP 이걸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D에서는 T분의 DH 빼기 T분의 BDP. 그런데 또 이상기체 관계를 대입하고요. DH는 또 CP 델타 T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적분하면은 이런 관계를 금방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안다 치고, 여기서는 여기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요, 구하는 과정 앞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잠깐 한 30초 정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 치고 대입을 하면 되는데, 또 여기서 R이 안 주어져 있는데, 기체 상수가 또안 주어져 있으니까, 기체 상수는 이 정적 비율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구하면은 정적 비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K만, 이건 또, 미안합니다. 이게 1.3이네요. 1.3. 아, 아니, 맞네요. 죄송합니다. K-1이니까 0.3 곱하기라면 0.521. 따라서 S2 빼기 S1은 그대로 숫자 그대로 대입을 하면 0.0776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생성률은 이렇게 mdot 컨트롤 볼륨은 mdot s2 빼기 이러면 3.1047 킬로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기체로 주어진 경우는 내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여러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앞과 같죠. 단열 과정이지만 터빈에서 비가 역성으로 인해서 엔트로피 생성이 있어서 출구에서의 엔트로피가 증가했음을 역시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의 2절 등엔트로피 효율, 그 중에 특히 터빈 효율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외계 문제도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